샬롬, 안녕하십니까. 행복실은 열차 출발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봄비도 간간이 내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진 듯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황사가 몰려오겠지요. 여러분, 나가실 때 반드시 황사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이 황사 마스크를 안 쓰면 이 미세먼지가 물론 폐도 나쁘게 하지만은 뇌로 바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는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첫 곡 나경화 목사님, 네, 나유미 목사님의 예수님 아리랑 함께 듣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실은 열차의 첫 곡 나유미 목사님의 예수님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요즘 나유미 목사님 찬양을 예, 계속 들어봅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매료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도 국악을 하셔가지고 예, 더 아주 애절한 예,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대로 초대 손님 아리엘 미문의 김성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리엘 미문 대표 김성문입니다. 네, 저와는 지금 안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자주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 저는 아리엘 미문 이렇게 보면은 그 무슨 뜻인가 좀 궁금했어요. 아리엘 미문 어떻게 그렇게 그 회사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요? 일단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서 네. 아리엘 보통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일 많이 네. 궁금해서 그 이름을 따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리엘이라는 그게 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천사의 소리 그런 예.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세 글자만 하기엔 좀 밋밋해서 네. 일단 미문을 했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네. 그렇게 일어났던 네. 우리가 일어났던 그 기적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서 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천 블로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예. 이름 좋다고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엘 미문을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네, 그 아자에 거기 이제 그 다윗 별이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있는데 그건 또 어떤 뭐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는 다윗의 별을 이 한글 이응자 안에다가 다윗의 별을 했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그 제작하신 분이 실수로 이응자를 빼고 바로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놀라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라지 배즙을 판매하는데 예. 배 또 한글 한자로 아리가 배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리가 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모로 했을 때 아 이게 이름 역시도 네. 네.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섭리가 아니었나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엘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예. 예. 예 하나님. 예. 예 아리엘 하나님의 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 우리 김성문 대표님께 제가 좀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자꾸 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천에 오자마자 이제 뭐 살림도 막 없고 이렇게 구하러 다닐 그 시기에 우리 직접 또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배즙을 또 한 박스 놓고 가시고 이제 매달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셔서 뭐 저만 좀 맛있는 건 아니고 여기다 놓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 또 이제 게스트 분들 또 함께 이렇게 나눠서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콩 한 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의 그 자기가 만든 애써 만든 제품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은 제가 예, 충분히 헤아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우리 아리엘 미문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예, 제가 먹어봤는데 예, 도라지 배즙 예, 그리고 일반 배즙이 또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모링가 차. 예, 차까지도 갖고 오셨는데 아, 모링가 차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모링가를 예, 모링가 나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해 갖고 이제 울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켜서 이제 마시곤 했는데 아, 그 모링가. 아, 한국 와서 또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예, 기운이 좋더라고요. 아주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리엘 미문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예, 사실 이제 좀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려움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1살 때, 2살,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제 군대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이제 자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 컸죠. 네,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인천 모 은행에서 지점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함이 없었던 예.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께서 워낙 이제 발이 넓다 보니까 이것저것 원래 하신 게 많아가지고요. 네. 같이 이제 친구분하고 동업을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 저희 예. 아버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장 그 친구분은 사장님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는 이제 회사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동시다발적으로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외할아버지도 몇 년 안 돼서 농약 드시고 자살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가 이제 지금도 식물인간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그 보험금을 갖다가 또 쓰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안 좋았던 일들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너무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빚 갚느라고 이제 집 팔고 뭐 그다음에 저희들 뭐 투잡 쓰리잡 뛰고 예. 근데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직 투잡 쓰리잡 뛰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좀 뭔가 내 거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네. 하다가 이제 농협대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아는 분을 만나게 돼서 네.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렇게 되면서 전북 고창에서부터 그렇게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시작이 됐었죠. 네.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일단 시작 자체는 작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요. 네. 이제 한 반년 정도 예, 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자기 농가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 과일이나 이런 뭐 도라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하니까 좋잖아요. 거기서 네. 살리고 그리고 우리 김성근 대표님도 또 사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먹고 또 건강해지면 또, 네. 또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 것이고 네. 앞으로 이 사업 외에도 특별히 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꿈꾸는 게 있으신가요? 아, 예. 요새 일단 아까 성교사님 말씀처럼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 네. 사실 도라지 매집이 좋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건강 관련돼서도 좋은데 일단은 카테고리는 점차 늘려가는데요. 나중에 뭐 아까 말했던 차나 네. 근데 이제 요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을 네. 보니까 싸고 양 많고 맛있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꽈배기나 네. 아니면은 소세지 빵이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실 서운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 문을 열어 주시면 사실은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좀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 돌아오면은 갈 데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예, 맞아요. 충격을 예.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바뀌면 네. 그 다음은 아예 그냥 만나지 않으려고 맞아요. 하고 부담스러워하려고 예. 하고 아무래도 선교사님이시니까 또 그 처지를 예. 아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도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걸고 나갔는데 그래도 하늘나라 이제 갈 때까지라도 그거를 좀 맛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네. 주님 제가 은퇴하신 분들이나 하나님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 위한 그 자그마한 쉼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농사도 짓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생해 갈 수 있는 좀 그런 네. 걸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네. 하나랑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네. 요새 사실은 청소년들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온갖 죄에 좀 많이 노출돼 있고, 심지어 뭐 게임, 그 다음에 음란물, 네.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어떤 단절들.
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걸 느끼거든요. 네. 이전에 과외를 1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과외하는 것도 바빴는데 애들 케어하는 게 더 바빴어요. 왜 얘네들이 왜 공부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불안한가. 그러면서 심리학 책을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좀 어떻게 미력이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꿈 잃고 진로를 잃어버렸던 예. 저와 같은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 해서 지금 그렇게 또 암암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외를 했다면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쳤나요?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가지고요. 네. 수학하고 과학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탁 이 첫 모습에서도 굉장히 그 똑똑하시겠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이 비상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아주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수학은 공계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귀한 사역을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35년 사역을 하고서는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산모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지금 이제 방송 사역과 저기 프리즘 교회에 이제 협동 목사로 또 있으면서 아, 그리고 또 스페인어 예배 드리는 또 페루 목사님도 또 간접적으로 또 돕고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안산, 그 평택 그리고 대구 이쪽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제 돌면서 이제 주말에 주말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니까 가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뭐 큰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 접이식 탁자 하나 펴놓고 보이는 라디오 길거리에서 네. 하면서 찬양도 들어주고 메시지도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예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사실 파라과이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 와서 지금 그러진 못하니 날씨가 추우니까 네. 몸이 좀 많이 근질근질합니다. 저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지금 한 세트 이제 준비해놨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예, 이어집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새로운 주님의 자비 속에.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 속에. 네, 신영원의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찬양 들어봤습니다. 아주 리듬이 너무 정겹고 그냥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과수원 같은데 이제 자주 가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제 과수원에 다 가서 이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 열매 맺힌 배를 바라보고 열매 맺힌 그런 과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막 충만해질 것 같아요. 아, 제가 우리 아리엘 미몬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아리엘 미몬은 식품회사로서 하고 식품에 대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재료들은 원산지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가공해서 포장까지 직접 합니다. 최고의 입맛은 고객의 입맛이다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요, 가공해서 포장까지 직접 합니다. 우리 김성무 대표님께서 직접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포장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네. 처음에서 이제 아무래도 몸으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사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사실 그렇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참 악하기 때문에 그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그 도라지 배즙을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는데 막 비린 것도 있고 뭐 이상한 맛도 있고 뭐 흙냄새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뭐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었고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하나 마시면 또 생각나고 하나 마시면 또 생각나는 예 그러한 예 배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 창업한 지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형성이 되셨습니까? 매출이? 일단은 아직 초반이라 네.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그 뭐 유튜브를 나왔었는데 네. 예,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는데 일단은 광고가 되면은 네. 한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는데 발로 뛰게 되면은 또 그에 준 그만큼은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전략을 바꿔서 네. 요새 이제 그 카페 이런 데에 보니까 이런 도라지 배즙 슬러시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모링가 차나 이런 것도 별로 못 봤어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게 업체들 컨택 이렇게 하면서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발로 뛰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팩이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물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그런 배세진을 치고 항상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이게 이런 집 상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순간 확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서 계속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아리엘 미몬에 관계되는 어떤 홍보 영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홍보 영상은 따로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간증식으로 해서 네. 이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거 예. 네. 그렇게 유튜브로는 있긴 하죠. 네. 아니 제가 뭔가를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뭐 다 하니까 네. 뭐 광고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방송 나갈 때마다 그 뭐 뒷꼭지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쫙 예, 나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저 이렇게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께서 네. 어떤 저랑 약속을 했냐면 네.
그 소비자 입맛은 굉장히 민감하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음식은 무조건 최고로서 정직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네. 그러니까 원재료 외에 네. 다른 걸 넣거나 네. 그다음에 재료에 장난을 치면 네. 그날 그 후로 나랑 계약 파기다. 예. 이걸 전제로 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런 어마미 네.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드시는 분들께서도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엄격함 그 부분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자존심 예, 그것을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식당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하시거나 뭐 이런 먹거리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이제 잘 만들다가 이게 이제 막 여기저기 주문이 폭주하고 막 이게 막 딸리다 보면은 거기 이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이제 호되게 이제 또 소비자들한테 이제 몰매를 맞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재개하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모습이대로 그냥 쭉 갈 때 정말 거기서 이제 진검승부가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리엘 미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 혼자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손이 바빠지면은 농촌에 네. 사실 아까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그 도움을 이제 또 요청을 하죠.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결혼 소식도 있었고. 네. 저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네. 같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렸는데. 아, 감사합니다. 닮으셨어요. 두 분이 닮으셨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어딜 가든 이 질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대학생이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알바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뭐 요새는 다들 열심히 대학생분들도 알바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알바가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예, 예. 이제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부터 영어는 꼭 해야 된다. 네. 그런 어떤 그 좀 신념이랄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도와줬었던 외국인 노동자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아는 집을 한번 홈스테이를 가보는 게 어떠냐 네. 해서 그분이 필리핀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그 집을 가게 됐는데 네. 그 집에 이제 소위 말해 주인집 딸과 예. 대화를 하다 예. 보니까 예.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메일로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SNS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네. 생기게 되면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주고받고 예. 그런 과정 가운데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됐던 네. 케이스였죠.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 예, 페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과 함께 또 찍은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김성문 대표님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와이프 되시는 자매님 우리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겠지만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김성문 씨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패친 여러분들께서 좀 중보 기도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다른 폐집도 뭐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정말 참신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진 우리 김성구 대표님의 이 폐집과 배 도라지 집을 그리고 모링과 차를 예, 사서 마셔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또 이어집니다. 황선 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소망.
별빛처럼 어두운 세상 밝히고 싶어. Oh, oh, oh. 다윗처럼 아름답게 주를 찬양해. 가장 멋진 모습과 목소리로 주를 찬양할 거야.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좋아. 내 맘에 한 소망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우리는 언제나 기쁜 일만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밝게 비추어 모두 주님 사랑 알게 하고파. 빛과 소금이 되고 나의 간절한 소망 지고 yeah. 넘어질 때에도 손을 내밀어 진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죠. 친구처럼 다정히 항상 우리를 yeah.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좋아. 내 맘에 한 소망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우리는 언제나 기쁜 일만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밝게 비추어 모두 주님 사랑 알게 하고 황선필의 아름다운 소망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아리엘 미문 그 사이트를 들어봤더니 그 회원 가입 안내, 그러니까 회원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또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회비 가입비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입 축하금으로 이제 마일리지 또 이렇게 주고 마일리지 제도가 또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뭐, 일단은, 그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첫 고객 어디든 마찬가지로 이제 환영의 의미에서 네. 이렇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판매돼서도 그 다음에 그 페이백으로 또 이렇게 적립되고, 일단은, 일단 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달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문자를 또 보내드려요. 네. 잘 또 이렇게 드시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분들하고 또 계속 어쨌든 물건 사신 분도 인연이 된 거니까 네. 계속적인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요. 네.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꼼꼼하게 예. 뭐 마일리지 제도부터 시작해서 상품 주문 방법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30년 동안 하셨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게 드시는 층분들이 네. 아무래도 나이층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예. 그 나이층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은 좀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네.
한번 본인이 해보겠다 인터넷으로 네. 하고 나서 너무 이게 본인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 몰라 하고 다시 전화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르신들한테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최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정 안 되면은 대부분 문자로 많이 주세요. 주소랑. 맞아요. 그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50대 후반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이제 종이 갖고 와서 이제 신청서 받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종이에 주소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나요? 아까 초반에 공교롭게 얘기한 것처럼 네. 원래는 일단은 그냥 엄마 따라 교회 가는 뭐 네. 그런 거였다가 이제 핑계 공부라는 핑계를 통해서 안 갔죠.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뭐 세상 삶이랑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또 안 좋은 그런 영상분도 보고 막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그 기준점으로 해서 네. 이제 군대에서부터 해군 평택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이제 그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또 방황을 했거든요. 네. 이게 아버지 부재가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냥 돌아가셨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또 계속적으로 조언도 해주시는 그 김원유 교수님이 네. 계시는데 사당 총신에 거기에서 이제 전인 치유 상담 그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타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많은 좋은 목회자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또 신앙을 주님께서 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까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뒤에 뭘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큰 거 주시려면 아예 큰 시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시련아, 네. 와라. 진짜 뭐 폭풍우야, 와라. 내가 쓰러지냐 봐라. 그러한 그 외침.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멘토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김 교수님 외에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코칭해 주시고 하는 그 멘토가 되는 목사님 혹시 또 계신가요? 물론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자주 대화 나누세요? 예, 꼭 나가면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한민수 목사님을 예. 거론을 하는 게 그게 코드가 맞아요. 다음 세대.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자살의 유혹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죽을 뻔한 사람을 막았다고 했었을 예. 때 그게 참 많이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사실 영적인 부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좀 케어가 필요한데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갖다가 얘기하면 사실 또 그게 어려워요. 네. 맞는 말씀인 게 예. 많은데 그게 사실 그때 자체는 문자적으로 오지 이게 마음으로 영으로 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금 블로그에는 이제 최근 이제 간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다문화 관련돼서 예. 또 저기 손마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나 아니면 있던 선교적인 거 그때 눈을 정말 많이 뜨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 사모님이 많이 계셔서 네. 이제 고흥에 이제 이우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그때 참 그분을 보고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으려고 했었던 그때 실제적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해 가신 과정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일을 겪지 않으면은 사실 너 이해해 하는데 오히려 화가 나요. 근데 그걸 일을 겪고 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날 때 얘기를 들으면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쌓이다 보면서 뒤돌아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경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 영혼의 평안에가 그냥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를 케어해줘야 되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 안 해주셨는데 근래서에 듣고 나서 야 정말 나보다도 더 어려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때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나한테 대해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앙인들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이게 만나면은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팍팍팍팍 느껴지는데 그냥 풀이 죽어갖고 그냥 예? 어둠이 슥 가려갖고 얼굴에 반은 어둠이 가려갖고 흑막이 가려갖고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지금 나이가 저 올해 36입니다 아, 36이요? 꽤 됐네요. 36이면 36이면은 꽤 됐습니다. 예. 뭔가를 저 막 이제 이루어 나갈 예 그러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굵직한 것들을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영적인 그 시스템을 이미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정말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예,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한 멘토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예, 예 사실 많아요. 근데 저 역시도 사실 멘토가 좀 많이 있었어요.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나누는 것을 배웠고 정말 섬기는 것을 배웠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어떤 그 정말 그런 노하우나 세상에 내놔도 진짜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정말 빗자루도 들고 걸레도 들고 실제로 본인들이 막 청소도 하고 막 교회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의 멘토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또 똑같이 그대로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저의 멘토가 그냥 거드름이나 피우고 예 성도들한테 반말이나 막 그냥 예, 짓거리고 아 그냥 뭐 돈이나 막 펑펑 쓰고 다니고 뭐 1년에 한 번씩 차도 막 그냥 바꿔달라고 막 그냥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정말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페이스북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 뭐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결정하기 전에 두 곳에 좋은 곳이 있었어요. 물질 걱정 안 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고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미국에서 예. 거의 한 30년 사셨으니까 그거 그냥 가서 물려받아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N에서 저를 이제 파라과이 UN 대사로 뭐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몇 번씩이나 저 했었는데 사실 뭐 조건들이 안 맞았어요. 조건만 맞았으면 했을 뻔 했는데 이게 주일날도 막 그냥 이게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매이게 되고 아 그런 거에서 아 나는 이거 하면 네, 선교사 사명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근데 많은 선교사 주변 선교사들이 아 왜 바보처럼 그런 걸 걷어쳤냐고 자기들 같으면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 오히려 좁은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갈림길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저는 나쁜 쪽 예, 힘든 쪽을 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반드시 이사와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페북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동안의 여정, 지금 4개월 동안의 여정, 용인에서 두 달 동안은 그냥 파묻혀 있었고 이쪽 인천으로 와서 두 달 만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셨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보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 대표님을 보면서 아, 참 생각이 곱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곱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 찬양 듣고 또 이어집니다. 주기도문 김종찬이 부릅니다.
김종찬 목사님의 주기도문 송이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힘들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 들으면은 그냥 찬양 속으로 푹 빠져들어요. 물론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또 더욱 그렇고요. 하여튼 이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 이 목소리가 더 아주 그냥 저의 영혼을 그냥 뇌리를 막 흔들어대는 예,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찬양?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처음 들었습니까? 예, 처음 들었는데 저도 성경사님 예. 말씀처럼 그냥 예. 빨려 들어갔네요. 아, 우리 저 김 대표님께서 지금 뭐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취미생활이 좀 궁금해요.
성격이 굉장히 좀 보니까 꼼꼼하신 것 같고 그래도 수학도 잘하시고 예술이 이제 판단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과연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실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취미 생활은 예전에 이게 참 이게 계속 아까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때 이제 잊어버리려고요. 네. 전국을 좀 자전거로 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서 자전거. 인천부터 예.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 예. 그리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예. 또 제주도에서 뭐 담양까지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네 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취미는 보통 원래는 거의 뭐 집에 가만히 있었다가 네. 지금 뭐 여행으로 예.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되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좀 밖에다가도 시선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취미는 보통 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이랑요. 네. 몸 쓰는 건데 요새 이제 일하면서 이제 좀 뭐 좀 더디게 됐는데 네.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청소년 친구들이랑 네. 어울리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농구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발 쓰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구나 이런 거는 뛰는 거는 좋아하는데 예. 아, 뭐 발재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로 전국을 네 번 이렇게 도셨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여행하면서 무슨 에피소드 추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을 뻔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 네. 제 잘못이긴 하죠. 예. 제주도를 처음에 가서 보통 워밍업을 삼아서 올려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호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거 피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받는 아. 바람에 이렇게 공중을 날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되면 뭐 이렇게 낙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냥 붕 떴어요. 예. 근데 이제 딱 착륙을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게 그때 딱 느껴졌던 게 딱 했는데 딱 눈 뜨니까 그 옆에 교회가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착륙 지점에. 예. 그때는 막 믿음 생활을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는데 네. 그게 아직도 뇌리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로 잤던 데가 마을회관 아니면 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 화순에 예, 그 하명규 목사님만 계시는데 예. 이제 거기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도 안 보이고 그날따라 그날따라 이해는 되죠. 이게 예. 다 거부하시더라고요. 예. 무전여행이다 보니까 예. 이해는 됐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폐가에 가서 일단은 자고 있었거든요. 예. 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막 끊고 그래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밤이 더 늦어가는 거예요. 해도 하필 빨리 지고. 예. 근데 저기 끝에서 이제 불빛이 보였는데 그때 이제 수요예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게 막 안 보여가지고 가서 사모님께 부탁을 했죠. 예. 저기 예배 드린 다음에 하룻밤만 재워줄 수 없냐고. 근데 그때 하필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하필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예. 두 분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예.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저 아침에 막 반찬 챙겨주시고 밥 해주시는데 왜 안 드시나 했는데 나중에서 사순절이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 항상 고마워서 이제 간혹 이제 찾아가 뵙고 예. 그 아들이 이제 중앙대를 들어가서 그래 이게 갚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자주 통하고 있는데 예. 밥 사주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여행 자체가 지금 보니까요 뭐 위험하긴 했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묵묵하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알 수 있는 예.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보통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이제 좀 많이 훈련된 사람은 하루에 한 60km, 한 70km 이렇게 달리는데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 당시에도 성취 지형이었고 앞만 보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을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0km 넘게는 뛰었죠. 아. 그러니까 허벅지가 굉장히 단단해질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때 되게 교만했는데 뭐 누가 사이클하거나 뭐 자전거 여행할 때 막 다들 릴레이로 가잖아요. 예. 근데 전 혼자 있거든요. 뒤에 막 짐 싣고 예. 뭐 밥도 이제 시간대 되면은 그 나무 이런 데 차가자가 밑에서 그 버너랑 쌀 갖고 예. 이제 쌀도 주변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시골 분들이 인심이 좋으셔서 예. 그냥 주셔가지고 이렇게 얻어서 해 먹고 예. 그렇게 달렸는데 하여튼 일반 선수보다는 선수보다도 더 많이 뛰었어요. 아 맞아요. 예. 100km면 어마무시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주변도 안 봤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자전거 여행 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예. 다니다 보면 자전거 뭐 타이어 펑크도 나고 고장도 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은 해외 이제 물론 이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갖고 저 액세서리 같은 걸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문해서 뭐 이제 뭐 DHL로 해서 뭐 받기 위해서 또 며칠 동안 또 이제 거기 머물러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참 뭐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네. 예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어떻게 뭐 끔찍했던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교통사고 외에? 물론 또 있긴 있었죠. 예. 일단 그 거제도를 너무 만만히 봤어요. 아. 저는 거제도가 제주도처럼 평평한 예. 줄 알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경사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만만히 봤다가 한 바퀴 돌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완전 산이에요. 몰랐죠. 모르니까 간 거고. 그때 진짜 막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예. 올라가다가 막 이게 넉다운되고 또 내려갈 땐 신나다가 또 예.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장승포가 부산까지 간다고 예. 해서 에이 그냥 가자 거기서 이제 갔던 상황이 있었죠. 예, 그 자전거는 지금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자전거는 없어졌고요. 근데 친구한테 빌렸던 건데 예. 아 그걸 또 누가 훔쳐갔어요. 네. 이제 친구한테 변상을 해줬죠. 미안하다. 뭐 앞으로는 또 뭐 자전거 그 여행 같은 거 계획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뭐 아라뱃길부터 해서 되게 잘 돼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처럼 하는 거는 추천은 안 하는 게 예. 저 때는 그런 도로가 없어가지고요. 예. 42번 국도, 39번 국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트럭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로가 파여 있거든요. 예, 예. 그때 막 물론 죄송하죠. 그 트럭 아저씨 분들한테는 막 지나가면 자전거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막 움직였는데 네. 근데 만약에 다시 그 시절에 하라고 하면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그때 전국을 누비면서 좀 다시 포부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뭔가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많은 친구들을 또 얻고요. 예.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까 전처럼 이제 목사님 사모님,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자가지고 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 계속 연락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백으로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중 목사님 거기도 예. 그 녹동이라고 예. 제주도에서 거기를 갔는데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애들하고도 계속 연락하고요. 아.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저때 그분들이 사실 제 목숨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 목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화손을 다시 찾아갔을 때 가장 가까웠었던 찜질방이 승용차로 30분을 더 가야 되는데 아. 30분이면 자전거로는 거의 한 두세 시간을 더 가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럼 7시 반이었으니까 10시 반이면 사실 잠잠을 못해요. 예. 왜냐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생명의 은이 예. 항상 감사해. 전화할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죠. 네, 이쯤에서 또 찬양 한 곡 듣고 또 이어집니다. 얍복강의 축제. 네, 믿음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말 믿지 않아 축복은 끝까지 구하는 자의 것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 그를 향한 내가 나란 마음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이제는 가을을 건널 수 있어 내 삶의 두려움의 흔적 지우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 안고 차가운 바람 불던 강가에 외로이 홀로 주님을 구했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희망이었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이제는 가을을 건널 수 있어 내 삶의 두려움의 흔적 지우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 안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 모든 걸 버렸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네 네, 야곱을 떠올려 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네, 얍복강의 축제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가면은 그 영웅전이 있고요, 또 영웅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그 동상이 있어요 한 가운데. 그래서 아, 파라과이 했을 때 가장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시내만 가면은 꼭 보게 되는 동상인데, 아,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뭐 씨름을 했던 적이 뭐 몇 번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 김 대표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아버지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곡하게 애절하게 이렇게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 인천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학산에 새벽 한 1시에 올라가서 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걸 진짜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죄랑 되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예. 이게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구나. 예.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이 막 오는데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되게 저 자신을 되게 부인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해가지고 일 다 끝나고 그때 밤 12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문학산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예. 새벽 한 3시 이렇게까지 뭐 붙잡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제 의였던 것 같기도 제 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아, 너가 할 수 없지. 나 외에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거 알겠지.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얘기가 너무 강하니까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좀 강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학교를 단국대학교가 이제 용인으로 이제 이전을 갔는데 네. 그 근처에 세해된 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해된 교회 이제 철야가 끝나고 네. 그때 이제 아 왠지 또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동산이 네. 있어요. 예. 그때 또 12시 넘으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그때 학창 시절인데 그때 막 그 공허함이 좀 많이 밀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랑 대화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없다 없는 이게 참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한 3시간 동안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당시 만 CCTV 있으면 아마 저 나왔을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막 예. 그렇게 막 나무 붙잡고 막 그랬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김 대표님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예.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아니면 어떤 또 말씀이나 아니면 네. 어떤 또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많이 힘드셨죠. 왜냐면 계속 찾아가서 또 막 나 힘들다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힘드신데 네. 그런 걸 생각 못했었던 저희 무례함이 좀 되게 많이 죄송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변에 이제 가서 정말 상담할 수 있고 나의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아, 이번에 찬양을 함께 또 듣겠습니다. 소리엘이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소리엘의 찬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어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즈니스 해야 하는가. 우리 김성문 대표님, 아, 크리스찬으로서 네.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사업 이제 앞으로 이제 큰 기업이 이제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사람으로서 아, 어떠한 생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가 전에 직장 다녔을 때는요. 네. 플랜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아무래도 과가 화공과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유혹이 제일 컸어요. 술. 근데 이미 술을 끊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이제 한 4시간 반 동안 그렇게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랩인 줄 알았어요. 네. 4시간 반을 욕하고 막 네. 술잔 머리에다 부으려고 네. 막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져보다 보니까요. 예. 저 역시도 술을 마셨을 때 당시에 남들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아, 예. 좀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예. 내가 뿌려놓은 열매다. 그거와 동시에 아, 저분 오죽하면 저러실까. 근데 그건 좀 시간 지나서 그랬고요. 그때 당시엔 진짜 막 이제 올라왔죠. 예, 예. 아니 내가 안 마시는 거랑 본인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 근데 그리고 아, 술을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장님은 저를 막 몇 차까지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난 뭘 멀쩡하잖아요. 예. 상대방들 다 놀래는 거예요. 난 빨리 가겠다. 근데 부장님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서 소위 말해서 그런 막 요즘 미투 운동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을 서로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서로 그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하 그러니까 저 그런 문화 이제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합리화되긴 좋죠. 이런 거 안 하면 뭐 거래가 안 돼.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정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그래요. 사업하다 마인남이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예. 아, 그러니까 담배 요새는 막 많이 끊는 추세라서 예. 사람들이 그런 건 거론 안 하는데 술 안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형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그 마시는 그 시간에 두 배에서 세 배를 더 뜁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술 드신 분들 사실 오죽하면 드실까 생각도 들어요. 예. 신앙이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예. 그럼 아침에 항상 컨디션을 사나요? 속 뒤집어져. 아니 왜냐면 이제 속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예. 또 이렇게라도 하나 드린 다음에 예. 예. 그리고 이제 틈을 봐서 예. 그 질문을 언젠간 해요. 예. 너는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뭐 교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죠. 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예. 그거를 그냥 그 환경 자체를 이긴다 인간적인 걸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예. 없고 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예. 없어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예. 그 시간에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아, 그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함 가운데 믿음.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 말씀에 대한 어떤 확증을 받아가지 않나. 그래서 예. 말씀 바탕 위에 두세 배 더 뛰는 거. 저는 그냥 저의 그냥 모토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행함 그러니까 믿음을 예, 실천하는 행함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밀가루로 부는 게 예.
정말 맞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아, 정말 아, 그냥 삶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 저분은 입술만 믿음이다. 입술만 인격이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 지 지금 이제 한 달째 이제 이렇게 돼 가는데 뭐 이제 전화해 갖고 뭐 그따위로 방송을 하려면 그만둬라. 그것도 복음 방송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엄격히 따지면 그 우습게 소리를 안티도 팬이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저는 그래요. 요즘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 동서사방으로 완전히 옥죄어 오고 있어요. 사탄이. 근데 잘못 택한 거죠. 저는 뭐 35년 동안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고 끝까지 사탄의 예, 그런 게임과 그 술수에 넘어갈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복들을 생각하면 아주 흥분이 돼요. 기대가 되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자기가 뭐 몇 개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진짜 무릎이라도 꿇고 가서 사정하고 좀 애걸복걸하면 도와줄 거다.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예, 도와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또 지시하실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를 후원하던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끄는 거는 저는 그 교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성도들은 이왕이면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또 거기에 또 따라야 되고,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뭐 섭섭한 것도 없고, 단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저를 이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 6개월이면은 이제 뭐 처음 시작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이제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그 식품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하나님 믿는 그 업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변함없이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신선해 보이잖아요.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젊은 사람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페북을 보면 오늘은 또 여기 갔네. 오늘은 또 저기 갔네.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구나. 아니 성현님, 원래는 사실 예. 여자친구가 필리핀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예. 사실 시작한 부분이 더 컸어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막 친구 추가가 막 되잖아요. 예. 막 보시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확대된 거고 뭐 이럴 의도로 한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도 뭐 지금 친구가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5,000명 이상씩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능력자고 저는 1,800명도 지금 과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방송할 때 들어와서 또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으쌰으쌰 해 주시면 그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페북 안에서도
정말 진솔한 분들이 무지 많아요. 예. 무지 많아요. 특히 이제 저와 연관된 이 친구분들 가운데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 되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 맺으셔서 그런 분들의 또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이렇게 조언도 받으시고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새로 이제 결혼식은 하셨죠, 그죠? 아, 이제 결혼 라이센스가 나왔고요. 예. 결혼식은 이제 필리핀에서 나온 거죠. 예. 예. 필리핀에서 이제 5월 10 그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요. 예. 한국에서는 일단 6월 1일 토요일 날 예. 이렇게 인천에서 하고요. 어, 필리핀에서 어떻게 하던 거예요? 남미에서는 그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 국가 네. 좀 그런 아. 분위기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베타이즘이거든요. 예. 제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아. 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또 증명서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증명서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 비자 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라고 아무나 또 이렇게 줄을 설 수 없잖아요. 보니까 필리핀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여자친구도 그 필리핀에서 교사여가지고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아. 줄에 서주시고 이제 그거 자체가 증명이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식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이고 네. 또 한국에서는 또 한국이다 보니까 예. 두 번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저는 저도 간단한 걸 원해서 예. 그냥 필리핀에서 한번 하는 걸로 아. 뭐 하면 족하지 않나 했는데 예.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또 이제 분들 저희 친외가 아. 또 아무래도 모임이 또 이걸 통해서 예.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하게 돼. 예,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결심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예식장 예. 빌렸어요. 예. 언제쯤 날짜는 잡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6월 1일 토요일 날. 6월 1일 예,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예.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예. 자, 집사람한테 방송을 맡기고. 너무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어디입니까 장소가? 예, 주한역 근처에. 아, 또 근처네요. 예, 그레이스엘 예, 예, 예. 이렇게. 예, 봤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결혼하실 우리 여자 친구분은? 요새 이제 뭐 한국말 배우기 바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번 오고 가고 나서. 예. 더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문화나 네. 이제 또 언어나 네. 실제로 경험을 하고 가니까 아. 좀 더 이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예. 아웃라인이 세워졌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니랑 이제 관계도 좋아서 이제 본인이 한국말 더 열심히 해서 네. 대화를 더 잘 해야 되겠다. 예. 아무래도 이제 친외가분들이 이 나이가 이제 드시다 보니까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속도가 네. 좀 더디시다 보니까 네. 이번에 다 바디랭귀지로 하시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제로 대화했을 때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의 대화는 좀 쉽진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여자친구가 빨리 한국말 배우는 게 낫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예. 다른 일을? 일단은 같이 초반에 아무래도 초반이니까요. 예. 모든 걸 다 같이 예. 하는 걸로 이제 하면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일단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네. 교회 또 봉사가 또 예. 필요한데 아무래도 영어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교회 섬기면서 또 이제 적응하는 예. 쪽으로 그렇게 일단 가닥은 잡았거든요. 예. 어때요? 성격은 어때요? 예, 이렇게 활발하고요. 예. 잘 사람들 처음엔 좀 부끄러워하다가 예. 또 막상 또 관계 터지면 또 예. 얘기도 잘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같으면 이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도 좀 이게 아, 명랑하고 좀 쾌활해 보였어요. 예. 인상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때 결혼하면 어디서 삽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일단은 고창 인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고창에서랑 인천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요새 이제 또 신혼 부부들 위해서 네. 혜택들도 있어서요. 네. 해가지고 어머니 집 근처에서 아. 일단은 먼저
집 얻어서. 아, 맞아요. 돈 나오죠, 그죠? 네. 아, 그리고 고창? 고창에 거기엔 어떻게 과수원이 있습니까? 뭐 다 똑같죠. 논, 밭 뭐 다 있는데요. 저는 공장만 임대한 거기 때문에 네. 어, 제 땅은 아직은 없고요. 예. 그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뒤에 한 6, 7천 평 땅이 같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동생 사장님이 나주에서 또 한 7, 8천 평 또 배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아, 물량은 충분하네. 그 정도면. 예. 근데 작년에는 배가 날씨가 좀 작년은 좀 변덕스러워서 지금 배 지금 확보가 지금 쉽지 않아서 이번 설날 같은 경우도 배를 나주 배를 못 샀던 이유가 예. 그 수확이 그만큼 안 됐어요. 아, 맞아요. 예, 예. 저장돼 있는 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그 루트를 다 아는 분들 예. 만약에 이제 시장 가서 딱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표들을 보면서 예. 이제 한번 좀 고민하죠. 어, 이상하다 이거. 이게 올, 이게 아닐 텐데 뭐 예를 들면 왜냐면은 그만큼 배가 그 없었어요. 작년에 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와갖고 네. 한국 올 때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배는 그래도 아, 어떤 배를 먹어도 이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나주배라고 해서 이렇게 사 먹었는데 맛이 없어 퍽퍽 이상 좀 이상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파시는 분이 올해는 좀 배가 흉작입니다 하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기마다 다 노하우이신데요. 예. 근데 작년 무슨 일이 있었냐 태풍이 한번 왔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태풍이 오면은 그때 이게 참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리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예, 굉장히 갈등이 생기죠. 예. 근데 그게 며칠 차만 나도 사실 맛 당도 상분이 굉장히 차이가 커지거든요. 예. 그때 미리 딴 분들은 아까처럼 되고 그때 다행히 태풍이 비껴갔거든요. 예. 그때 냅뒀던 분들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그때에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먹을 거가 사실은 예. 아, 다 좋긴 한데 예. 이제 알면 또 받는 또 혜택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이 제일 간사하거든요. 아주 미미한 차이도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래서 아,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과일 상회를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와서 한국 배가 늘 맛있는 걸로 기억하고 와서 몇 번 사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아, 이제 한국 이제 배도 이제 맛이 없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하나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조그만한 거를. 근데 이걸 이거를 잡숴 보시면 아마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까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장사하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는 예. 소위 말해 그 S급들은 이제 뒤로 났다가 예,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단 건지 안 단 건지. 예, 사실 보기만 해도 알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치 도라지도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건강원들이나 뭐 이런데. 예. 근데 다 알죠. 왜 색깔이 왜 탁하고 예. 맛이 왜 퍽퍽한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용으로 방송 나간 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어보시면 예, 예.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왜냐하면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말씀드리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는 또 서로 간에 또 지켜줘야 할 또 선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료가 되는 그 과실을 어떠한 것을 사느냐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나주 참 농사 짓는 분들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예. 자기 막 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물이 되면서까지 예. 그 최고로 좋은 상품을 다. 받을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게 시골을 갈수록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죠. 예. 네, 그 다들 그러니까 심지어 5, 60대도 거긴 젊은 층에 예. 정말 젊은 층에 속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요새 되게 실업률도 막 높고. 예. 근데 좀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와서 하시기에는 문제 노하우도 노하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 보면은 네.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케이스가 네, 좀 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처럼 맨땅에 헤딩 박아가지고 일어서는 케이스가 네. 그런 신문 기사가 없어요. 네, 제가 맞아요. 제가 왜냐면 저가 그런 케이스다 그러니까 다 가서 조사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 지금 회장님 도움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했죠. 네. 그리고 뭐 청년 창업자 그럼 다른 분들은 그렇죠. 뭐 아 혜택이 많지 않냐. 네. 근데 페이퍼 준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 페이퍼 준비만 하고 기다리는데 보통 한 빨라야 2주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럼 근데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절차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예. 만약에 그걸 가르쳐 준다 했으면은 그걸 가르쳐 준 비용으로 또 자기네들이 커미션을 또 받아요. 예. 그거 황당하죠. 가정이 예. 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나중에는 누군가가 할 때 예. 아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걸 정리해 놨죠. 네. 또 찬양 한 곡 듣고 또 이어지겠습니다. 장필순 함춘호가 부릅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넓은 세상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시간 따라 흘러가는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내 것은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생각 수없이 많은 방황 바람처럼 나가는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내 것은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 그것뿐 다시 돌아가는 날 모든 건 내려놓 잠시 머물러 있을 뿐 넓은 세상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시간 따라 흘러가는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내 것은 없는 거지 이 세상에
네, 아주 기타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함춘호 씨의 그 기타 연주였습니다. 아, 찬양들을 오늘 처음 듣는 찬양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보통 이제 보편적인 것만 듣고 이, 예. 이런 지금의 찬양들은 오늘 처음 예. 듣는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마랑가뚜 방송을 들으시면 앞으로 예. 처음 듣는 찬양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아, 오늘 이렇게 이제 나와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젊은 20대 분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실 회사에 다 취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아, 이제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아,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어떤 그 비전을 던져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할 수, 저 아직 뭐 제가 막 되게 지금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초기인데 예. 일단은 뭐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 해보라는 게 예.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리저리 해봤지만 제일 그래도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CJ 상하차 택배. 아, 택배 회사. 예, 택배에서 예. 다녔을 때 11톤 차를 6대를 빼는데 두 대는 제가 혼자 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해서 너는 혼자 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해서 사람을 보충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 열심히 하면은 그중 그분 반장님 나중에 어디 소위 말해서 갈 데 없으면 와라. 예.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일단 기회는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 중에 예전에 구리톤, 2톤을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막 옮기는데 예. 그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갈 데 없으면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주방기구 오산에 있는 데서도 리바트에서도 한 빠레트만 한 12대를 그때 주방용 나무를 뺐는데 그때도 근데 이게 힘 쓰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몸에 무리가 가니까 아, 예. 근데 이제 과외든 뭐 다른 것도 다 해보면서 결국에는 일단 먼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대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양질의 일이거든요. 예. 다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고 예. 저 역시도 그렇게 도전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 이제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하라고는 해요. 예. 그리고 저 좋은 기업이 있으면 또 해외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도전할 수 있으면은 뭐 대기업이든 또 중견기업 좋은 데든 예. 하고. 근데 다만 사업을 만약에 할 생각이라면 네. 중소기업부터 출발하라고 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제가 다 뛰어보니까 중소기업은 일 배우긴 되게 좋은데 문제는 어떤 봉급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사업할 때는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서 또 많은 또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예. 많이 또 만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젊을 때 이렇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뭐 저는 월급의 그 액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저 하는 거 보고 알아서 주십시오.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이 스펙이 다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뭐 다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가서 요구하는 건 무조건 야, 얼마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요새 이제 문제가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예.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ITV라고 있었는데 네. 게임 열전체프에서 이제 피파라는 축구로 우승을 했는데 네. 하루에 막 6에서 7시간씩 해서 했었어요. 그 대회 준비가 하면서 아, 그래 언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예. 이제 피파 2000으로 99 2000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 그다음 젊은 세대 사람들이 보면은 클릭 하나 하면 바로 되는 세상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관하지 않은 게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죽이는 게임도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 아이템 뭐 득템 그러니까 그냥 버튼이 누르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게 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할 줄 예. 알고 예. 쓰면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건 줄 아는데 예. 사실은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을 깨야 되는데 저도 그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데 한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1년 걸렸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빠져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바로 그 좌절의 순간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네. 근데 그게 그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그거 그 순간 극복 못해서 좌절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계속 난 실패자로 그리고 네.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큰 기업, 그 큰 뭐 중소기업이든 뭐 작은 소규모 업체든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좀 이제 자존심이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일단 경험하고 뭔가를 배우고자 예. 하는 마음만 갖고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그래요. 제 의견도.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일할 곳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제 소위 말하면 좀 뭐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요. 네. 땀 흘리기 싫고 네. 힘든 일 하기 싫고 예. 예, 사실 그 부분이 좀 크긴 하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3D 부분 정말 그러한 곳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외국인만 시키지 말고 우리들도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같이 예, 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문들이 열릴 겁니다. 아, 저는 예. 그건 뭐 당연한 그건 예. 확신한데. 예, 찬양 한 곡 듣고 또 이어집니다. 한결같은 사랑 진희가 부릅니다. 기뻐
한결 같은 사랑, 네, 진희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빨리 지나갔죠. 예. 아,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복 실현 열차 잊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예.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능하면 시간 나실 때 또 들어주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격려의 댓글도 부탁드리고 또 제가 아까 약속해 드린 대로 광고를 제가 이제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또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많은 삶을 나눈 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시간 동안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영광의 길 너걷기 전에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문을 바라보라 내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